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비트 API를 이용한 파이썬 프로그램, 파이썬 스트리밍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웹 서비스로 업비트의 코인 가격들을 조회하는 페이지를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실습을 따라오셨다면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목록 쪽에는 우리가 가져왔던 정보들이 이렇게 셀렉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코인을 가격을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그 가격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까지 구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 코인들의 뭐 1개월치 가격들, 뭐 평균 가격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수익률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우선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가격 조회하는 부분만 요거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것을 그대로 우선은 복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import, 그 다음에 streaming as st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GUI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구축할 때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플라스크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간단하게 자동화 업무를 할 때는 요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티컬스라고 하는 정보들 목록 가져오는 것은 그대로 저희가 가져오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타이틀 정보부터 우리가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 코인 가격 조회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구현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셀렉트를 했을 때그 가져왔던 티컬스 정보들을 이쪽에 리스트 정보를 그대로 여기다가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셀렉티드 그다음에 티커 그다음에 ST 셀렉트 그 다음에 박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위젯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인 목록.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티컬스 갔다 왔던 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요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정보들을 포고문이나 그런 것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목록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셀렉트 티커라고 하는 것들이 셀렉트, KRW, 뭐 BTC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할 건데, 요것을 선택이 만약 됐다면은, 이렇게 됐다면은, 코인, 우리가 앞에서 코딩을 했던 프라이스 값들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티켓 프라이스, 그 다음에 셀렉티드 티켓으로 저희가 이번에 선택을 해야겠죠. 앞에서는 이제 콘솔에서는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인풋으로 이제 받은 것들을 그대로 이쪽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라이트로 저희가 출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스트링을 이용해서 저희가 셀렉티드 했던 티커의 가격은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죠. 코인 프라이스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lse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write,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을 선택하세요 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딩을 했던 것들을 그대로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가 금방 개발했던 것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보여줬던 것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목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더리움 가격 하면은 243만 원 현재 가격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하는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파이썬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이렇게 웹 서비스로 화면들을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